오랜만이네. 유앤유 앨범은 곡 자체가 좀 사랑 노래 이런 거여서 좀 슬픈 사랑 노래여서 유앤유 이렇게 슬픈 표정 울고 있는 게 그래서 좀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파트 1, 파트 2로 나눠서 내가 느꼈던 이런 슬픔 뭐 한국에서 느꼈던 그런 지침 뭐 이런 것들을 좀 사랑이란 주제를 좀 통틀어서 거기에 좀 그게 좀 제일 대중적이잖아 그지? 그래서 거기다가 그거를 잘 버무려서 만든 앨범이야. 일단은 주제적으로 나누기보다는 비슷한 흐름이긴 해. 어떻게 보면은 파트 1도 그렇고 파트 2도 슬프고 대신 파트 2에서는 조금 더 내가 공연에서도 항상 이렇게 막 울면서 부를 수는 없잖아. 파트 1 계속 이어지는 연장선으로 가다 보면 너무 공연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공연에서도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좀 더 채웠던 것 같아. 파트 2에서는 이별, 아픔, 사랑 이런 걸로 관통을 하지만 파트 1이든 파트 2든 파트 2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바이브가 좀 더 다양했던 것 같아. 그때 동안 변화가 또 많았지 확실히.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전적으로도 도움이 돼서 쇼미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많은 대중분들이 날 알고 행사 이런 것도 열심히 뛰면서 그지 많이 벌어서 옷도 입고 싶은 거 입고 음악에서 퀄리티도 올릴 수 있었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. 그래서 또 나의 에너지의 변화도 있었고 많이 배운 것도 있고 이것저것 지식들이 많이 쌓였던 것 같아. 사진을 찍고 싶지는 않았어 내 자신을. 뭔가 좀 새로운 거를 시도해보고 싶었고 인스타그램 같은 거에서 보다가 이거 되게 신선하다 이 인형을 이렇게 한 걸 보고 나도 나만의 인형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시작을 된 건데 앨범 자체도 UNU니까 내가 자신을 거울로 본다는 좀 그런 거를 맨 처음에 파트 1에 줬지 좀 UNU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게 잘 나왔고 그래서 되게 만족스럽고 멋있게 나온 거 귀엽게 나온 거 같아.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좀 많은데 그지 맨 처음에 이제 구찌걸이란 노래도 이제 쇼미더머니 곡을 하려다가 못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그 타이틀곡으로도 만들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다시 약간 하이스쿨 컨셉으로 또 뮤비도 찍어서 그것도 진짜 새로웠고 뭔가 사진 찍는 거 그리고 너 이렇게 만난 거 여러 사람들 만나서 그런 것들이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.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무기가 두 개가 필요하거든. 하나는 랩일 테고 하나는 보컬일 수도 있고 비트메이킹일 수도 있고 뭐 비주얼일 수도 있고 하나의 무기가 필요해. 그래야지 더 오래 음악을 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제 보컬이란 걸 좋아하고 내 사클이나 이런 곡을 보면은 내가 노래 불렀던 것들도 있고 그러면서 그런 걸 좀 돋보일 수 있고 그걸 좀 대중한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싶어서 노래도 불러봤고 좀 어떻게 보면은 이번 앨범이 빈이랑 소프트로 인해서 나온 앨범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보컬이 좀 멜로디한 게 섞여 있잖아. 그래서 그거를 좀 하나의 앨범으로 만들면 어떨까 해서 이번에 노래를 좀 많이 부르게 됐는데 이 다 무드 자체를 이렇게 통합한 이유는 앨범이란 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스토리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잖아. 그래서 내가 느꼈던 편안함 감정이라든지 그런 걸 좀 좀 스토리적으로 흐름적으로 되게 스무스하게 이어지게끔 하나로 통일을 한 건데 그럼 여러 장르를 막 보여주고 막 이러면은 나는 그게 믹스테이프라 더 생각하거든. 그래서 뭐 사람마다 앨범에 대한 방향성이 있잖아. 근데 나는 나의 방향성은 항상 앨범은 좀 비슷한 무드여야 된다고 생각해. 그래서 좀 그걸 해서 통일성을 준 것 같아. 그리고 내가 요새 느낀 감정이 그때 느꼈던 감정이 좀 더 슬펐고 그런 게 많았다 보니까 거기에 막 어울리는 곡들로 다 만든 것 같아. 뭘 중점에 뒀냐 생각을 하면
뭔가 좀 다양한 또 다른 나인 것 같아. 나플라라는 또 다른 모습을 좀 주고 싶었는데 그걸 좀 보컬로 좀 많이 줬던 것 같고 이번에는 확실히 내가 만약에 쇼미더머니에 나와서 나온 그런 센 랩들로 이번 앨범을 냈으면 역시 나플라 세게 잘했다 했지만 근데 나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색다른 또 다른 나의 무기를 또 보여주고 싶어서 그거에 좀 집중적으로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매니아적이지 않은 대중적인 곡으로 가다 보니까 그것도 생각하면서 좀 작업을 해서 대중한테도 어프로치가 좀 쉬울 수 있는 그런 앨범을 만들고 싶어서 거기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. 이번에 UNU를 안통하는 키워드는 편안함 아닐까 생각하는데 나도 이제 옷 작업을 할 때 항상 편안하게 좀 입었고 이거 음악을 듣고 체크할 때도 누워서 체크하고 자기 전에 체크하고 일어나서 체크하고 좀 더 내가 편안했을 때 그거를 좀 담은 것 같아서 듣는 사람들도 그래야지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이번에 관통하는 건 편안함인 것 같아요. 공연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런 월드 투어라든지 좀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안 좋은 상황 때문에 UNU의 목표는 좀 그건 것 같아. 확실히 대중적으로 간 앨범이니까 대중적으로의 또 주도를 더 높일 것 같으니까 나를 좀 더 많이 TV나 이런 SNS 채널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거야. 기대해도 좋아.